And I'm non-binary, so happy Pride Month. Got to say it before the end of the month. ここまで来れたっていうことでちょっとあれだよね。ほっとしちゃダメだけど、なんかすごいなって思っていいよね。宇多田ヒカルさんの母親としても知られる歌手の藤圭子さんが22日、東京都内のマンションの前の路上で血を流して倒れているのが見つかり、病院に運ばれましたが、死亡が確認されました。警察は飛び降り自殺したものとみて調べています。안녕하세요라미입니다오늘은일본의3대디바중한명이죠싱어송라이터우타다히카루의인생을살펴보는시간을가져보겠습니다그녀는올해6월자신을논바이너리라고밝히면서일본열도를흔들어놓기도했는데요논바이너리는스스로를남자와여자로정의내릴수없다는뜻이라고합니다15살이라는어린나이에싱글오토매틱으로데뷔한우타다히카루그녀는16살에발매한데뷔앨범으로총765만장의판매고를기록하면서그누구도이루지못한엄청난업적과기록을세우게됩니다이런성공덕분에그녀는이미10대시절천문학적인부를축적하는데성공하기도하지요난그저가는날에알아요그녀는2016년전까지발매하는앨범마다밀리언셀러를기록하는등대중들의엄청난사랑을받은가수인데요우리나라에서도히트한수많은드라마와에반게리온극장판의주제가를불렀고그녀덕분에드라마와애니는더큰사랑을받게되었지요일본음악계는우타다히카루의등장전후로달라졌다는평가를받고있는데요그만큼엄청난영향력과파워를자랑하고있는그녀의이야기를시작해보겠습니다우타다히카루는1983년1월음악프로듀서우타다테루자네와엔카가수후지케이코의외동딸로뉴욕에서태어납니다어린시절부터부모님의영향으로음악적재능을뽐낼수있었다고하지요오야가뭐어머길이음악가데무슨어떤이고무너스고이전에서못때음악을야때이때부모님은그녀가8-9살때부터노래를불러보기를바랐지만그녀는매우부끄럽고창피했다고합니다이제自分で作ったのだったら歌うって聞かれて、あ、じゃあ作ってみるって答えて曲を作ってみた。で、まあ当然作ったからじゃあ歌うってなったっていうのを覚えてます。家庭の中でも親と私と音楽みたいな。感じでずっとあったんで、まあそういう流れだったんですね。그녀를이야기할때빠질수없는분이지요어머니후지케이코이야기를잠깐해보겠습니다후지케이코는데뷔앨범신주쿠의여자로무려20주연속오리콘앨범차트1위를기록한대스타였습니다こう両方1位になったのって私だけとかなんかそんなこと聞いたんで私はめっちゃラッキーでしたけど우타다히카루의어머니와아버지는매우불안한결혼생활을보냈습니다무려7번의이혼과재혼을반복했습니다이런환경은우타다히카루의성장과정에도크게영향을미쳤습니다그녀는9살이라는어린나이에분노와불만이라는감정이완전히사라졌다는것을느꼈다고고백하기도했습니다데뷔이후에도고등학생이었던우타다히카루는학교생활에전념하다보니방송활동을하지못했음에도음반완성도에대한입소문과후지케이코의딸이라는것이알려지면서데뷔싱글과두번째싱글이화제속에밀리언셀러를기록하게됩니다그리고99년3월역사적인앨범이세상에나오게됩니다그것은바로드라마마녀의조건주제가이기도했던퍼스트러브가담긴첫번째앨범이었는데요총765만장이판매되었는데이는일본앨범판매역대1위에해당하는기록입니다1999년9월만16살의나이에명문컬럼비아대학에입학했다는소식을들려주며학업에집중하기도하는데요그녀는뉴욕에서초등학교를다녔는데성적이우수하여2년월반을했다고알려져있습니다우타다히카루는뭐든지넘사벽이었던겁니다2001년에는기무라타쿠야주연히어로의주제가를발매합니다이를계기로드라마에까메오로출연하기도했는데요그리고같은해3월28일우타다히카루의2집앨범과하마사키아유미의베스트앨범이동시에발매됩니다
레스컴에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가이 두 사람의 전면 격돌에 엄청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대전의 승리자는 우타다 히카루였습니다. 2002년 1월 미국 진출을 발표하고 6월에 발매될 세 번째 앨범의 프로모션을 준비하던 중 난소에서 종양이 발견되어 수술을 하고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발매된 세 번째 앨범 역시 360만 장을 팔아치우면서 그녀의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다지게 해주었지요. 같은 해 그녀는 대중들을 여러 번 크게 놀라게 하는데요. 그해 9월 만 19살의 나이에 결혼을 발표한 겁니다. 상대는 15살 연상의 사진작가 겸 영화감독 키리야 카즈토시였습니다. 두 사람은 2001년에 발매한 앨범 재킷 촬영을 계기로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투병 생활 중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스마베 라이오나트의 앨범 자켓을 담당하기도 하는 등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발표하거든요. 2004년 10월에는 염원의 미국 데뷔도 이루게 됩니다. 그녀는 2005년 11월경 스마스마에 출연해 미국 진출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휴양 및 미국 활동에 집중하면서 긴 공백기를 가진 그녀는 2005년부터 다시 싱글을 연속으로 발매하지만 판매량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공백 기간도 길었고 음악도 어려워졌다는 평을 받았지요. 그리고 2007년 다시금 그녀의 음악이 큰 사랑을 받게 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곡이지요. 드라마 꽃보다 남자2의 이미지송을 수록한 18번째 싱글이 발매됩니다. 이 싱글은 오리콘 차트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린 디지털 음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2007년부터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 관련 음악 작업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에반은 그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지요. 2008년 2월에 발매된 5번째 앨범도 밀리언 셀러를 기록합니다. 여성 솔로 가수가 정규 앨범으로 밀리언을 달성한 것은 이 앨범이 마지막입니다. 본인도 이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5월 나가사 마사미 주연 드라마 라스트 프렌즈의 주제곡이 리컷 싱글로 발매되었고 20만이 넘는 다운로드를 기록하면서 빅 히트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던 시기에도 그녀는 망가진 성대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2009년 두 번째 미국 진출 앨범을 발표하고 2010년 초 첫 미국 투어를 마친 그녀는 같은 해 8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우타다 히카루가 2011년부터 아티스트 활동을 중지하고 인간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난소 종양을 앓으면서 컨디션이 많이 저하되었고 오랜 가수 활동으로 성대도 많이 상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힘든 시기를 보낸 것도 이유 중 하나였겠지요. 그녀는 2011년 방송된 다큐멘터리를 통해 활동 중지 이후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自分で自分の面倒をとりあえず見れるようになりたいですね。その周りでたくさんの人がサポートしてくれてるっていう状態じゃなくて、時間も自分も周りにいる人もいろいろ本当に大事に大事にしたいです。わかりました。じゃあ自立ですね。そうですね。 2010년 12월 활동 중지 직전 마지막 콘서트를 끝낸 그녀는 생활 터전을 영국으로 옮깁니다. 스스로 모든 일들을 해내면서 작은 기쁨을 느꼈고 음악과 떨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녀는 그 당시를 이렇게 되돌아보았는데요. 歌いながら大泣きしたりとかそんなことも 2013년 8월 우타다 히카루는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어머니 후지 케이코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큰 충격을 받은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1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지요.
어머니 후지 케이코의 소식을 듣고 급거 귀국한 우타다 히카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특종의 눈이 먼 기자들이었습니다. 그녀와 가족들은 기자들에게 엄청나게 시달리고 고통받게 됩니다. 동시에 어머니 죽음 관련으로 근거 없는 루머가 난무하자 우타다 히카루와 그녀의 아버지는 후지 케이코가 우타다가 아주 어릴 때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지만 치료가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로 인해 가족들 또한 크게 고통받고 있었다고요. 또한 같은 해 9월 5일 우타다 히카루는 언론을 통해 없었다고 알려진 어머니의 유언장이 실은 존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인 2014년 2월 우타다 히카루는 8살 연하의 이탈리아 남성과 재혼을 발표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결혼을 미룰까 고민도 했지만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에서 남자친구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기에 예정대로 식을 올렸다고 하지요. 상대는 런던 호텔에서 바텐더로 일하는 남성이었습니다. 남편의 고향인 이탈리아에서도 두 사람의 결혼은 남자 신데렐라 스토리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슈퍼스타와 일반인이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당연한 일이었겠지요. 그녀는 2015년 아들을 출산하고 자신도 어머니가 되고 나서야 어머니에게 느꼈던 감정들을 노래로 표현하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드디어 우타다 히카루는 2016년 NHK 아침 드라마 주제가를 담당하면서 5년 4개월 만에 가수로 복귀합니다.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가수로 복귀한 그녀는 8년 만에 6번째 앨범을 발매합니다. 이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한 앨범이었는데요. 오리콘 연간 차트 3위를 기록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8년 4월에는 두 번째 이혼을 발표합니다. 2018년에는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이는 12년 만에 세 번째 일본 내 투어였으며 총 14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休みの間にいろいろあってもうライブとかできないかもなって思ってた時期もあったんだけど、こうして今日20周年のこんな特別な日、こんな風に過ごせててすごい、こんな風に思うって思わなかったけど、なんかすごい幸せです。ありがとう。 올해 개봉된 신 에반게리온 극장판 주제곡도 세상에 공개되어 큰 사랑을 받게 되지요. 영화도 엄청난 흥행 수입을 기록하면서 빅히트했습니다. 우타다 히카루는 2021년 6월 18일 자신의 SNS에 자신의 성별을 나눠야 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밝히는 글을 남기더니 같은 달 26일 SNS 라이브를 통해 다시 한번 재차 자신은 논바이너이라고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And I'm non-binary, so. 그녀는 바로 오늘 스타트하는 드라마 최애의 주제가를 부르기도 하는데요. 노래를 제공하는 드라마마다 늘 히트를 이끌었던 그녀의 신곡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가수 우타다 히카루. 아무로 나미에처럼 은퇴하지 말고 오래오래 우리 곁에서 노래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미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